아이가 지금 중성화를 안 했더라고요. 네. 자, 5개월이죠. 네. 지금 딱 할 시기예요. 몸무게도 2kg 이상이 됐기 때문에 중성화를 해야 돼요. 특히 이 아이는 수컷이에요. 자, 수컷이면 우리 사람들 봐봐요. 사회화를 하죠. 이 아이들도 이제 사회화를 해야 하는데 강아지만 만나면 얘가 마운팅을 하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휘달리는 이런 이파리 하나가 밑에서 잔디가 살랑살랑만 해도 거기다 마킹을 할 거예요. 문제가 심해져요, 결론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질병 때문이에요. 중성화를 안 하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해요. 과거의 아이들보다 요새 애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중성화 수술을 하기 때문에 더욱 오래 살아요. 특히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암컷은 더 질병이 걸려요. 암컷은 마운팅이나 문제 행동, 행동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잖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이제 안쪽이랑 뭐 이런 쪽에 다 병이 생겨서 오히려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중성화를 찬반 논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컷은 중성화를 하는 게 맞고 암컷은 생리하기 전에 미리 중성화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사람과 이 반려견이 더불어 살긴 하되 과거처럼 이 아이가 아 목줄에 매달려가지고 짓기시키는 강아지였으면은 중성화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얘도 친구 만나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 하는데 얘가 갑자기 사람들 만났는데 갑자기 마운팅을 해. 이상한 행동을 해. 결론적으로는 중성화를 무조건 해야 한다. 불쌍해. 뭐 불쌍하노? 한번 바란다, 공사. 안녕하세요. 조금 갑자기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뭐 우는 거 아이가 막 갑자기 한없이 불쌍한 표정 짓는데? 소금이 네. 소금이 중성화. 네. 2.5kg. 다리나 이런 것도 되게 튼튼하고요. 지금 땅콩도 다행히 두 개 다 관리를 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혈액 검사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리고 수술 시간은 한 5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취 깨고 하는 데까지 수액 맞고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귀는 완전 깨끗하고요. 기종 치고는 털도 많이 없는 편이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겁이 진짜 많아요. 키 뽑을 때도 아마 소리 좀 지를 것 같아요. 진짜 겁쟁이. 금방 할게. 아니 알코올 솜이잖아. 아이고. 어떡해. 다리가 저만했어. 애기는 바닥에 뜰 텐데. 심장 박동음이나 뭐. 한번 찍어보고 수술 준비 혈액 검사 다 끝나면 이제 말씀드리고 수술 진행하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오. 저도 불안하겠다 야. 소금이는 일단 뭐 혈액 검사 결과라던가 이런 거는 다 괜찮은 편이고요. 엑스레이 상에서도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뭐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바로 들어가고요. 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소금 잘하고 와라. 뭐야 또 어떡해. 한 5분,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고개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내가 고자라니! 내가! 젖바닥을 왜 내놓고 있어? 대표 이사님, 소금을 지켜주세요. 소금, 깼어? 소금, 눈이 이상해.
아이고 어떡해. 힘 못 차린다. 그럼 또 빼요. 아이고 마취 깨는 거라서. 오늘 좀 더 하지. 조금. 조금. 마취는 완전히 잘 깼고요. 네. 오늘 주의하실 건 따로 없는데. 종원 이제 내년에 추가 접종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차는 안 해도 돼요? 6차는 하실 것 같으면 오늘은 이제 중성화 했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실밥 푸실 때 그때 뭐 6차랑 뭐 사상충 이런 거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집에 왔어. 얼굴이야가. 근육맨이 아까 고생 많았어. 내가 내줄게. 네 카드로 사야 된다. 지쳤어. 안 돼. 안.